한강연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얼굴형보다는 머리 위쪽 길이감이 많이 기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인데 ROTC 후보생이시기 때문에 머리 길이를 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은 포마드 스타일이고 얼굴이 길고 머리형이 길 때 포마드 스타일이나 앞머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긁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생하시죠? 네. 오늘도 시작하자. 얼굴이 좀 기신 게 스트레스시죠? 네, 좀 스트레스. 옆모습? 뒷모습. 보통 그 딱 뒤에만 봐도 얼마나 기신지 아마 여러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잘 보셨죠? 기본적으로 얼굴형보다는 머리 위쪽이 기신 타입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시는 가르마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가르마 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가르마 스크래치를 오른쪽에 넣어드릴 거고 얼굴형도 그렇고 위쪽도 좀 기신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감이 없으면 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본인이 거울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여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투블럭 형태죠. 1단계는 투블럭을 없애자. 자, 투블럭 없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옆에를 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살짝 짧게 해볼게요. 이 정도는 곱슬기만 제거하는 정도, 부담 없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 이게 몇이냐면은 4.5mm에서 긁은 거니까 5.5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자르기 전과 곱슬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를게요. 저희 대한민국 잘 지켜주세요. 앞에 이렇게 곱슬기가 있는 게 참 보기 싫죠. 좀 한타 드릴게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곱슬기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신지? 딱 좋아요 지금. 사실 보시면은 지금이 가장 얼굴이 길어 보일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머리는 사실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앞머리를 짧게 해서 올리시는 게 훨씬 덜 길어 보이고 고객님 여길 죽여야 돼요. 저처럼. 자, 이제 디테일링. 이런 느낌. 뿔에 채 통째로 뽑아버리기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옆에 하나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바리깡 집중 시간. 요즘에 좀 약간 제 유튜브 채널에 투블럭 에즈 스타일, 투블럭 밴드 스타일이 안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맨날 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 워낙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해오셨고 오랫동안 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지 아마 해외에 살면 다들 맞춰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사이에 벌써 뒷머리가 끝나갔는데 좀 아쉽게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튀어나왔죠, 뼈가. 여기가 좀 아쉬워요. 이걸 너무도 긁어주면은 살이 떠요. 그 되게 애매한 부분인 거죠. 좀 깎였네요. 이 정도가 최대고 더 할 수 있는데 하면은 두피가 여기만 뒤에서 봤을 때 하얗게 떠요. 여기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 정도는 냅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머리 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굴과 목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좀 올려줄 겁니다. 여기 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 내려와 있는 선은 아마 이 정도까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자, 일단 라인 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남자분들이 호불호가 확 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남아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러신 건데도 없어요. 이 선이 싫으신 분들은 아래쪽에다가 낮게라도 패드를 넣거나 이제 0mm나 1mm부터 시작해서 올려 쳐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는데 고객님은 지금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건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옆에랑 뒤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르마 선을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머리에 좀 물을 많이 묻힐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안 예쁜 게 라인이 좀 들어가 있어갖고 조금만 1cm만 옮겨서 가리고 가는 게 훨씬 더 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뒷머리 이 가르마 선도 일자가 있고 안쪽으로 굴려지는 선이 있고 바깥쪽으로 선이 있어요. 근데 고객님은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르마가 만들어진 길어 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굴려지는 게 덜 길어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 선 어떠세요? 아, 너무 많아요. 괜찮죠? 자, 지금 선이 이런 선이거든요. 살짝 안쪽으로 굴려지죠?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가 많이 했던 선입니다. 이제 이 선대로 제가 스크래치 따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과 전보다는 조금 선명하게 모양을 남겨봤고요. 이게 있는 건 없는 건 차이가 뭐냐면 이게 있어야 머리 깎고 나서 딱 갈라져 있는 부분도 확인이 돼서 딱 나눌 수 있거든요. 손질 시간이 2배 이상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머리 잘라서 여기다 얹어볼 거예요. 커트할 때 이제 가로보다는 살짝 대각선으로 가위가 들어가는 게 좀 더 길이감 있고 자연스럽게 커트가 되기 때문에 가르마가 있는 선 머리에서는 웬만해서는 저도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앞머리 선이 헤어라인을 가릴 수 있게 그리고 면 처리 이 정도가 좀 이상적인 거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보니까 딱 괜찮네요. 네. 수성 포마드로 예쁘게 떠서 물을 뿌려서 비비면은 거품이 막 생겨요. 여기는 띄워주시고 앞머리는 뒤에는 죽여주시면 돼요. 여기가 죽고 그때 고객님은 뒤로 갈수록 또 머리 두상이 커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앞머리 길을 말고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멋있게 아로테시 장교분 이 대신에 사관 후보생에게 예쁜 머리를 도와드렸어요. 건강하게 입대하시고요.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대한민국 잘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에즈 스타일, 투블러 밴디컷, 가르마 말고 다양한 머리 스타일 보여드리고 싶어요. 머리 스타일을 변화를 원하시거나 머리가 망했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예쁘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용은 5년 전부터 계속 무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예쁘게 머리 모양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신다면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